손님이 왔나? 그냥 본능이야? 에게 그 정도면 소형에도 무속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앞뒤를 계속 섞어야 되는 게 맞네. 이거 너무 튀지. 두 발로 올라타라고. 너 체중이 안 돼서 안 된다고요. 콩콩. 어, 그래, 그래. 아, 잘했다. 어, 딱 좋아. 딱 원하는 사이즈. 근데 조기가 안 됐을 거야. 수분 많은데. 어, 딱 좋아, 딱 좋아. 아, 그래. 이게 필요했어. 요 사이즈가. 배송할 때. 여기 어디야? 그렇지. 코 때문에 안 보였어. 넌 체중이, 어우, 사이즈 좋은데? 그니까, 너 여기가 캐보고 싶었던 거. 다 더럽혔어. 야, 어차피 빨간데 뭐 어떠냐? 넌 작아 보인다? 완전, 애기야. 한 입이다, 한 입. 진짜. 버리긴 아깝다. 어딨어? 코 때문에. 여기에다가 찍지 않을까? 응? 어떻게? 됐어. 어, 그래. 딱 되지, 이제. 응. 지금 풀 때문에 이만한 거야. 때문에 잘 못 자라는 게. 여기도, 여기도 아니고 풀이다. 아이고. 아, 이게 풀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서비스로 푹푹 넣어줘. 너무 멀지? 이야. 어. 진작 말하지. 으아, 씨. 얼마나 큰 걸 켤라고, 씨. 야, 요까지 껍데기를. 예상을 빗나갔어. 어, 확실히 작다, 여기 애들은. 근데 딱 이쁜데. 여긴 너무 컸어. 어우,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여기. 됐어. 코끼리 코 하나 부탁해. 걔는 빼기도 애매하게. 그치, 내가 해줘야 돼, 꼭? 어, 그러니까 좋은데? 어디 찾아? 똑바로 중심 못 잡아? 됐다. 어, 중형. 어, 중형. 뭐 먹었어? 그렇겠어, 살짝. 익혔어? 예시. 괜찮아. 어딨어? 여기. 아, 돌 있잖아. 돌이. 어, 됐어, 됐어, 들어. 어. 소형. 아, 벌레 먹었어. 벌레도 먹고, 사람도 먹고. 누가 어. 그러잖아. 같이 먹어야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방제하고 어. 해야 되냐고. 나름 유기농이야. 얘는 진짜 100% 유기농이야. 다 유기농이야. 이게. 아, 그치. 히카마는. 히카마는 100% 유기농이야. 야, 똑바로 안 해. 아, 콩콩콩 뛰라고. 너 스카이 콩콩 안 해봤어? 어, 좋아. 사이즈. 애형. 뭐 여기가 딱 좋다. 요 모양이 예뻐. 그렇지. 이제 좀 하는구나. 할 때 빡! 힘을 줘야지. 이게 예. 땅이 잘 들어가야 그게 돼. 그 의지가 상관없어. 팡! 팡! 그렇지. 됐어. 아이고. 보내기. 그럼 서비스 줘. 서비스 하면 되지. 아이고. 퐁. 야. 아, 됐어. 어, 대형.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야, 씨.
3m 키고 배고프다 그러면 되나? 어, 배고파. 야, 습한 거는 100%네. 아. 어, 씨. 통, 두 발을 통 올라. 여기는? 아, 소형의 중사. 딱 소형이지? 요 정도 크기가. 요거 딱, 소형, 중형, 중간. 여기 밑에가 이렇게 되는 게 습해서 그래. 사이즈는 좋다, 소형이다. 진작 여기를 캐서 묶을 걸. 그니까 그랬잖아. 여기가 하고 싶다고. 버려. 뭐야? 짜증나. 어쩌 대형 때가 재미는 있었는데. 아 이거 다 이렇게. 버릴까? 우리 먹어야지. 저건 밑에 깨먹었다. 어, 쟤 뭐야? 깨먹었어. 여기 뭐가 있었나 봐. 먹은 거야. 껍질이 까진 거야. 아씨, 뿌띠가 나오고 진짜. 아, 여기는 소형이니까 대형하고 섞어서 잘 보내면 돼. 괜찮아. 아이고, 몇 개만 던져도 한 박스 나와. 어, 나 지금 몸개고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잘하고 있어, 왜. 아, 더워. 엄마. 지금 날이 더워. 이거, 요거, 아까 깨먹었어. 예쁘내면 화날 텐데. 아니야, 안 예뻐. 다행이다. 나 얼른 감춘 거지. 원래 예뻤는데. 다행이 아니야. 여기는 점멸이야. 그냥 물고 있는 자리. 딱 봐도 정렬인데. 안 좋잖아. 응? 야, 얘는 나무처럼 생겼다. 어. 느낌이? 네, 지금. 하나. 아이씨, 뭐야. 그래도 캐놔야지. 수상해, 이거. 어? 아닌데? 어, 아니네. 야, 줄기는 이렇게 튼튼한데 왜 속은 이 모양이야? 까만 게 뭐야. 얘는 가서 한번 먹어보자, 진짜. 이거. 그래서 그래. 실해. 네. 그리고 물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저게 100% 망한 구간이야. 여기가 비 오고 나면 항상 물이 잔뜩 고여 있었던데. 아, 예. 아, 이제 확실히 원인을 알겠다. 물 빠짐이 원인이었어. 다 생긴 것도 못생기고, 지붕 관리를 못하니까, 연연도 아니고. 생기기가 그렇지? 그치. 그래도 원인을 하나 찾았어. 내년엔 잘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었어. 야, 그렇게 깊이 한다 그래서 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다 생긴 게 저 한 다섯 개가. 얘, 얘 뭐야, 얘? 얘는 풀이야. 여기는 큰 의미가 없네. 엄마, 이거 내가 휘게 한 거 아니야? 어. 어떡해. 피면 되지. 아, 쉽네? 어. 어떡해. 피면 돼. 이게 펴져? 어떻게 펴야지. 아씨,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 네? 사야 되는데? 좋아. 아, 힘을 너무 줬나 보다. 아. 네 체중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아니, 아까 돌 있던 자리에서 그래. 내 체중 문제가 아니라, 돌 때문에 그래.
별로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했는데? 볼로 해봐. 좀 이따 내가 망치로 할게. 저기 망치 있거든? 아, 저기 돌 있다. 방아구 뽑힐까? 응? 방아구 뽑힐까? 새끼손가락이 꺾였어, 씨. 바보 같은. 걔만 그렇지. 아. 부러지는 거 아니야? 됐어? 너무 힘주면 안 되겠다. 됐지? 강제로 합니다. 응. 조심히 해서 할게. 아니야, 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에도 휘어 있었어. 네? 응, 휘어 있다가 핀 거야. 어? 어, 자리 웠는데, 씨. 제가 쪄가졌어. 자리 웠는데는 터지더라. 네, 쇠가 지난겨. 짜증나라 그래. 야, 크면은 기분은 좋아. 아니, 멀쩡하면 기분이 좋지. 크면이 아니라. 난 클 때도 기분이 좋아. 너는 안 커봐서 그 기분 모르지? 너가 뒷사는 거야? 아, 딱 너만 한 거잖아. 걔보다 크거든. 야씨, 뭐냐? 또 욕한다. 그래도 줄기가 일단 여기가 모가지가 튼튼해야 돼. 아, 됐다.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어디? 그냥 깎으로 나가면 이를 반대로.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힘이 똑같지. 어딜까? 어디부터야? 응? 여기. 얘를 치워. 아니, 이쪽을 찍을까봐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어차피 양쪽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여기도 다 엉망이다. 여기 구간 똑같아. 에이쿠. 응. 버려야 돼. 여기 구간이 다 그래. 껍질을 자꾸 까자. 아, 예쁘다. 예쁘다, 그치? 응. 색깔. 여기 높았던 데는 진짜 잘 났어. 야, 그런 걸 딱, 진짜.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그 나오는 게, 나는 못 믿겠는 게, 네이버에 보면, 뭐, 중형 정도 사이즈가 좋네, 그러잖아. 응.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 포장하기도 쉽고. 근데 우리처럼 이제 대형 나오면 포장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큰 게 먹을 게 더 많고. 맛은 사실 소형이나 대형이나 똑같거든? 그 얘기가 결국에는 배송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고객이 선호하는 걸 수도 있지. 응? 에이. 갑니다. 갑니다. 안 됐어. 이상할 것 같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 괜찮은데? 응, 아니야, 멀쩡해. 어우, 야, 뭐가 이렇게. 야, 얘는 바깥으로 기어 나왔는데, 급해서. 네. 얘는 바깥으로 기어 나왔어. 얼마나 급해. 빨리 뽑아달라는데. 어우, 세상에. 야, 씨, 걔는 혹뚝이네. 완전 혹뚝이야.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 나왔나 봐.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땅속 식물이 똑같이 자란다는, 깜짝이야. 어, 지렁인 줄 알았어. 신기한 거야. 아, 귀엽다. 야. 둘이 잘 캐야 돼? 여기 배수 잘 된대요. 몇 개는 건질 수 있어. 어, 그러면 박스 보낼 수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았지. 올해 진짜 중요한 걸 알았어. 작년에는 같은 엿다가 심었는데 그때는 배수가 그냥 자동으로 됐었나 봐. 그쪽이 좀 높은 쪽 아니었어? 저쪽 앞쪽이었잖아. 근데 거기도 약간 습하긴 했는데. 오, 예쁘다. 살려야 돼. 살려. 잠깐. 살려야 돼. 어, 뭐 걸렸어? 살려! 오, 살렸어. 상품이다, 상품. 야, 이제 우리 밭 마지막 하나야. 아, 드디어 끝이다. 좀. 야, 예쁜 거 나왔다, 마지막 거. 사포로 자를까? 아니. 꽁지라, 괜찮아. 마지막 거 딱 예쁘다. 아, 마지막. 됐어. 금세 이렇게 하얗게 변한다. 아니, 색깔이 금방 아, 마르네. 해가 지금 엄청 좋잖아. 아, 근데 저게 저쪽 벌밭 쪽이랑 색깔 비슷하지 않아? 아니? 여기 꽤 좀 더 반딱반딱하지. 뭔가? 그래, 저쪽 것도 잘 익은 건 반딱반딱해. 아, 이렇게 나비가 많이 나네. 나비들이 여기 왜 이래? 아니, 근데 모든 배추밭에 나비가 날리네. 근데 쟤네가 지금은 요 시기엔 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알라로 다니나 봐. 그래서 알랄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약을 쳐놓으면 안 낫지 않을까? 약을 쳐놓으면? 근데 계속 청벌레 약. 이따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자기야, 이거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분류를 할까 하면서 해놓을까 보다. 위쪽에 어느 쪽으로 해? 아니, 그냥 편한 대로 해. 아까운 거 막 터지고. 여긴 다 못 써. 못 쓰는데 위로 올리고 있어? 아니, 그냥 위아래로 놔두는데? 그럼 쓰는 애를 이쪽으로 둘까? 쓰는 애 이쪽? 나 이쪽에 두었어. 그래? 그럼 쓰는 애 이쪽 하자. 이따 보면 알지. 아니, 큰 거만 털고 작은 거는 털면 묻어버리네. 그렇게. 야, 찌까난데 다 터졌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늦게 캐면 안 되는 게 맞아. 그 집에 큰 거랑 조합해서 몇 박스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박스?
아니, 몇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야, 두세 개 더 만들지. 더 만들까? 지금 5kg짜리인데. 5kg짜리 해봐야 6개 들어가잖아. 중대형이라 그러면 6개면 딱 끝나거든, 5kg? 근데 이제 조그만 거 조금 서비스로 주면, 뭐, 7개, 8개? 7개 정도? 여기 운정 주문 안에 갖다 주고, 시간이 몇 시 될까? 나 가면서 다 채워왔지. 응. 나 전화를 해봐야지, 근데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야. 10시 반 이후에 된대. 아, 그래? 지금 11시 좀 넘은 것 같은데? 11시 넘었으면, 우리 집에 갔다가 와서 밥 먹고 저쪽 벌밭에 가서 그거 분류하고